저희 나라 대한민국의 3대 도둑이 뭐죠? 염정훈 씨, B 씨, 그리고 간장게장이잖아요. 아파라. 오늘은 제가 GS 편의점에서 간장게장은 아니지만 간장게장 친구 대게딱지장을 사왔습니다. 대게딱지장은 되게 맛있나? 세상에, 살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대게딱지장을 팔아요, 여러분.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격은 3,500원. 이게 대게 내장이 국내산 55%. 왜 55%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게맛살! 게맛살이 25%래요. 용량은 80g이에요. 그럼 언너, 이 대게 딱지장이 되게 맛있는지 보러 렛츠 고! 역시 제대로 먹으려면 따뚱. 맛있다. 밥! 그리고 참기름 이 필요하겠죠? 오! 열자마자 바다의 향기가.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진흙 같아요, 진흙. 여기 약간 참기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참기름이랑 크래미. 그리고 되게 그 장인가 봐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이거만 먹어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대게 딱지 맛 있잖아요. 얼추 비슷한데요? 아니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살이 그 딱 봐도 그거네, 크래미. 그게 좀 아쉽네. 그러면 우리 밥도둑씨를 언넌 밥에다가 품어보도록 하죠. 어메, 맛있겠다. 여러분 대박.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은 이 정도만. 나는 야별빛 어쩌고 저쩌고. 진짜 맛있겠다. 대박 사건. 와, 냄새 죽여요 여러분. 비주얼이 그냥 진짜 대게딱지 같죠? 밥 비빈 거 아니면 진흙이거나. 맛있겠지. 맛있다.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크림이 같지도 않아요. 와, 대게 딱지장 되게 맛있다. 자취생 여러분께, 아니 그냥 모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진짜 맛이 노량진 수산시장 저리 가라 그 정도예요. 너무 맛있네. 진짜 밥도둑이다. 와, 이거 맛있어. 그냥 저희가 그 꽃게 딱지 안에 있어서 이제 밥을 다 비벼 먹잖아요. 그 맛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밥 진짜 많이 갖고 온 줄 알았는데 싹 비웠어요. 이런 밥도둑. 내일 GS를 다시 가야겠어. 여러분, GS 편의점에서 파는 대게 딱지장 되게 맛있어요.